질문을 한 300개 정도 줬어요. 스파르타 300이라고 티키타카 엄청 했거든요. 창업 3년 미만 초기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길을 걸었던 곳인데 스마일게이트 인베스먼트도 있고 하니까 메일도 보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서치도 해보시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에지이메이크의 대표 손수영입니다. HR 총괄로 역할을 하고 있는 CHO 류지원입니다. 에지이메이크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스타트업이고요. 기역에 있는 한 150평에서 한 1000평 정도 사이의 식자재마트라고 불리는 중대형 마트에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통합관리 솔루션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풀필먼트라고 하면 되게 용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쿠팡 솔루션도 보면 풀필먼트 서비스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물류 창고에다가 상품을 입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보관하고 보관된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배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요. 그거를 마이크로 단위로 좀 쪼갠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식자재 마트를 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해서 고객들이 주문하는 음식료품을 배달한다. 이런 걸 의미해요. 주머니가 얇으니까 맛있는 거를 배달시켜 먹기엔 돈이 없고 떡볶이를 만들어 먹자 하는데 인천에도 쿠팡하고 마켓컬리 배달이 됐는데 다음날 오잖아. 그냥 지금 만들어 먹고 싶은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 자취방을 냉장고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막 냉장 창고처럼 써서 물건 넣고 인하대회를 반경으로 최대 거리는 3km 반경 내에서 해보자 해서 학교 안에 있는 그 폐쇄형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주문하면 2시간 이내 배달해드려요 라고 하니까 3초 만에 막 주문 53개 찍히고 그래서 그 구루마 엘카 끌고 다니면서 직접 배달 다 했었어요. 막 언덕길에 막 끌고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한 4개월 정도 하고 모았던 그 수익금이 회사의 첫 자본금으로 그렇게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3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은 32명까지 늘게 됐고요. 현재 제휴되어 있는 마트 수는 한 450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개의 매장당 보면은 5.8명 정도 더 고객을 늘려주는 정도고 상위 한 20%는 8.9%? 8.8명, 뭐 9명? 뭐 이런 정도까지 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출 증진에 되게 힘쓰고 작년 기준으로 거래액은 한 1,100억 정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살고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큐마켓이라는 마트를 하나 지었었어요. 근데 오프라인 장사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니까 거기 식자재 마트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한 인천에 식자재 마트 거의 한 100군데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공부하는 경영학과 학도다. 공부를 하면서 막 고객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고 나서 큐마켓이라는 앱을 20년도 8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제안서 들고 다니는데 진짜 문전박대 많이 당했어요. 오지 말라, 젊은 놈들이 공부나 할 것이지 소금 뿌리려고 그랬거든요. 아 마지막이다, 여기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때 그 럭키마트의 그 사장님께서 뭔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만 저희 같은 서비스 하는 사업자들이 그때 되게 많았고 제안서가 막 7개씩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선택을 하다가 제일 젊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였대요. 그러면 제일 잘해줄 것 같잖아요. 한 군데 우리 여기라도 잘해줘라고 해서 처음으로 계약 맺은 게 럭키마트 거마미죠. 지금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계속 후속 투자 유치 하잖아요. 투자 유치 할 때마다 그 투자자분들이 레퍼런스 체크한다고 마트에 전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양재범 대표님께서 항상 전담해서 전화해주시고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종진공이라는 곳에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고 1억 원 정도 대출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걸 받고 조금 더 버티고 팁스 제도 통해서 5억 원 받고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때는 항상 이렇게 리드 투자사가 존재하는데 서은강 수석님이 김유미 팀장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서은강 수석님한테 요즘 뭐 어떤 좋은 딜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려 찰나에 우리 여기 투자해 라고 해서 소개가 되고 김유미 팀장님이 질문을 한 300개 정도 줬어요. 스파르타 300이라고 티키타카 엄청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랑 인연을 맺어가지고 바로 시리즈 A 준비해가지고 45억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었습니다. 투자를 집행한 거는 총 3건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4륜차를 활용한 배달 대행 시스템 갖춘 다다엑스라는 곳에 투자했었고
투자한 이유는 큐마켓이 성장하고 마케팅을 많이 태워서 온라인 주문량을 늘리니까 배달 폭주로 인해서 주문이 일시 마감되고 이런 경우를 봐서 거기에 배달 대행을 붙이려고 했던 투자가 첫 번째였고, 동실마켓이라는 회사를 충청권역에 저희가 진출하려고 인수를 했었고, 최근에 또 검토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마트에 보면 광고 솔루션들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광고 솔루션을 저희가 획득하기 위해서 자산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투자는 회사의 기업가치 증대와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상 투자를 했던 거라면, 저희도 뭐 그런 꿈은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 엄청 잘 되고 저희도 부와 명예를 얻으면 저희를 투자했던 기관 있잖아요, 거기에 LP로 펀드 조성하실 때 조금 출자하는 거?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가 얻고자 했던 가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 신선한 제품들을 쉽고 빠르게 배달해준다 라는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잘 전달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근데 작지 않은 가게들이잖아요. 그 마트들이 저희의 서비스를 통해서 잘 활성화되고 지역 단위로 마트들이 늘게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도 저희가 좀 제공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마트가 없으면 지금의 그 큐마켓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트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뭐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아이디어 나왔던 거는 만복이 좀 도입해서 그 마트에 도착하면 쓸 수 있는 쿠폰 제공해드리고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던 거는 지역 내 소비가 일어날 때 지역 단위의 경제 활성화라는 기대의 가치도 있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원하는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거든요. 지역 내에 있는 마트와 지역 내 주민들이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게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할 일일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식자재마트에 치킨 가게도 넣고 뭐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꿈은 많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달려오긴 했지만 실패를 맛봤을 때 그때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실패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게 저희들이 주요한 성장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창업 한 3년 미만 초기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길을 걸었던 곳인데, 지원 기관들이 많아요. 그중에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하니까 스마일게이트에 메일도 보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서치도 해보시고 하면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